거 S의 1은 얼만데? 1랑 혼자 더한 거잖아? 얼마야? 6이야. S의 1은 1랑과 2랑을 더한 거잖아? 6분의 3 빼기 6분의 4야. 얼만데? 마이너스 6분의 1이야. 돼요? 그럼 4가은 여기까지 더한 거잖아? 이거 이거 없어지면서 얼마야? 2분의 1이야. 4항은 어디까지 더한 건데? 여기까지 더한 거잖아? 얘랑 얘랑 사라지고 4분의 2 빼기 4분의 3이 얼만데? 마이너스 4분의 1이야. 이해돼요? 그 다음 5항까지 더하면 얼만데? 여기까지 더한 거야. 띵띵띵띵 다가 또 더하려고 또 뭐야? 2분의 1이야. 돼요? 그럼 봐봐봐. 2분의 1에서 음수 다시 2분의 1에서 음수 다시 2분의 1에서 음수 2분의 1에서 어떤 음수 2분의 1에서 음수 그러니까 다 같이 좁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계속 2분의 1 찍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. 발산이죠. 진동인 거지. 누가 진동이다. 발산이다 하면 돼. 이해돼? 근데 요 놈은 봐봐. 요 놈은 이게 1항이고 이게 2항이고 이게 3항이거든? 그럼 자 나는 시그마 N을 어디서부터 1에서 무한대까지 더할 건데 왜 1항과 2항과 3항을 다시 더해야 되니까? 얘를 1번으로 나타내봐. 2, 3, 4 이렇게 가잖아. 그럼 얘는 얼마라고 적을 수 있어? 2, 3, 4니까 공차가 1이면서 첫째 항이 2인 거야. K 플러스, 아이고, M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죠. 이거 분에 1, 2, 3 이렇게 가잖아. 얘는 얼마야? N이야. 맞니? 그 다음 마이너스 3, 4, 5 이렇게 가잖아. 공차가 1이면서 첫째 항이 3이야. M 플러스 2분의 2, 3, 4 이렇게 가. 얘는 M 플러스 1인 거죠. 야, 그럼 잘 봐. 얘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놨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 놈을 쌤이 잠깐 AN이라고 바꿔놓을게. 알겠죠? 야, 그럼 얘는 이게 뭐 한 거야? N자리에 M 플러스 1 들어간 거잖아. 이게 뭐라고 적을 수 있어? A에 M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죠? 그럼 1에서 무한대까지 더하래. 그럼 이거 일단 다 더하면 뭐래? A1 더하기, A2 더하기, A3 더하기 쭉쭉쭉쭉 A 무한대까지 더한 거야 이거. 자 일단 A에 A까지 나올게. 무한대는 나중에 적용하고 A에 N까지 더한 거야. 얘는